파일을 한꺼번에 뚝딱 올리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타이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네이버 캡처든 뭐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용하셔서 캡처를 하셔서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카페에 올리는데 영어 게시판이니까 영어 클릭하고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진을 불러올 때 PC에서 불러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장까지, 50메가 50장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찾아갑니다. 폴더가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근데 디자이너란 이름을 선택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만드네요. 오늘은 두산동화 2, 1학년 거, 그 중에 몇 과였던가? 6단원입니다. 6단원. 1, 2, 3, 4, 5, 6단원까지 했고, 9단원 했으니까 이제 7, 8단원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쭉, Shift 키를 누른 채,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 화살표를 쭉 내려가시면, 오늘 29일 날, 3월 29일, 오늘이죠. 오늘 작업한 것을 선택이 되는데, 요때, 아래 여기 파일 이름,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전체 선택,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선택됐다는 뜻이고, 이걸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겠죠. 그때, 한글을 열어서 작업을 하나 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지금, 복사한 파일들 이름, 파일 이름에서 여기를 갖다 붙여 넣으면 이렇게 양쪽에 겹다운표가 찍어져 있는데 겹다운표가 붙여져 있으면 이게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겹다운표를 없애는 방법 편집에서 찾아 바꾸기 눌러서 위에 겹다운표 찍고 밑에를 아무것도 없애는 겁니다. 아무것도 빈칸으로 그냥 놔두시고 모두 바꾸기 이 부분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15단원이에요. 딱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물론 1이라는 것도 붙어 있네요. 1이라는 것도 이제 사라지게 하려면 혹시 찾아 바꾸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1과 2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럴 때는 이것도 비기인데 1하고 쉼표를 그다음에 찍습니다. 쉼표예요. 쉼표를 찍고 그다음에 2, 뭐 3이 있다 그러면 3, 쉼표 찍고 3 하면 됩니다. 이걸 해서 여러 단어 찾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모두 바꾸기를 눌러버리면 숫자들이 다 바뀝니다. 1자, 2자, 3자가 모두 다 사라지는 여러 단어 찾기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 됐고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자 여기 하나가 덜 올라갔네요. 웬일인지 확인 누르고 올리면 용량이 커서 용량은 1메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 1메가인데 그럴까요? 그럼 다시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작업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윗부분 아래 부분에서 미스까지 올라 백 아직 올라갔네요.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까지 올라갔나 하면은 several back freeze miss 여기 미스까지 올라갔네요. several이 빠졌는가 보네요. several은 또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뭐 간단하게 수십 개의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